다 해가지고. 아니, 저쪽 가게로 가시죠. 네? 아, 저쪽으로. 몇 달 전 문을 열었다는 2호점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주인. 방송 후 자리가 없어서 헛걸음하는 손님들에게 미안한 나머지 근처에 2호점을 냈다고 합니다. 도망가네요. 없앴어요. 네. 왜요? 계속 하시죠. 두 군데 제가 힘들어요. 감당이 안 돼요. 주방 안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. 다만 잔반을 반찬통에 부어서 재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. 한 3개씩 이렇게 나요. 음식 재탕한다는 게 글이 올라오더라고요. 아, 그런 거는 글쎄요. 저희가 뭐 재검증할 때 저희 취재팀이 여러 팀이 이렇게 막 와서 다시 찍거든요. 네. 근데 그것도 찍히셨던데요? 음식 재탕 재활용하는 거? 재사용한 게 찍혔어요? 네. 저희 촬영된 게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? 네. 손님이 남긴 반찬에 양만 추가해서 그대로 재사용하는 모습. 화면을 보는 주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. 손도 안 된 건 너무 아깝다. 이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해요. 음식 재활용, 재탕에 관련된 거하고 불친절 뭐 이런 것들이에요. 근데 여기는 딴 데에 비해서는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아저씨가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. 그런 게 있어요. 조금 무뚝뚝해서. 조금 무뚝뚝하시죠? 앞으로 최대한 전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음식 재탕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뿐이 아니라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약속해 주시죠. 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